오늘은 연중 1주간 수요일입니다. 1월 12일이고요. 마르코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 집으로 갑니다. 둘씩 다 형제들이죠, 형제. 형제들을 이렇게 뽑으신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고 시몬과 안드레아도 형제인데 시몬과 안드레아 집으로 갔을 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죠. 그래서 다가가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장모는 그들에게 봉사합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회복되면 늘 봉사에 그런 다짐을 하지요. 그런 우리는 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나은 분들은 늘 봉사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모두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온갖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특히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기, 그들이, 마귀들이 예수님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어제도 구마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일성, 세상에 오시자마자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선포한 다음에 첫 번째 치유가 구마였습니다, 어저께. 오늘도 그래서 어저께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오늘도 많은 마귀를 쫓아냈다고 그랬고 그 마귀들은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마귀와 병자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싶어요. 병자는 마귀에게 어떤 의미에서 포위를 당한 것이죠. 그건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나쁜 생각으로 올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와 관련이 있고 오늘 주님께서도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외딴 곳에 가셔서 그곳에 기도하셨어요. 기도야말로 영의 에너지를 받는 거고 영에 순종하는 시간이 기도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방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마귀는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작은 죄라고 할수 있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또 알면서도 그 아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큰 죄죠. 바로 마귀가 그런 겁니다. 어저께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자렛 예수님,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알면서 왜 거기서 하느님의 뜻, 알면서 알면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그래서 대죄, 마귀는 대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르고서 죄를 지을 수 있죠.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기 시선으로 보고 또 자기의 작은 부분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마귀한테도 겸손한 것으로 예수님이 구마를 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겸손이 가장 모든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무기고 힘입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자매님 한 분, 아프셔서 병자 성사를 드리고 왔는데, 그분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시더라고요. 우리는 몸의 에너지는 음식에서 오고, 혼의 에너지, 마음과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음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숨에서 오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호흡에서 오고, 그것은 정말로 영을 통해서 영에 순종할 때 오는 것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 안에 그러한 그 무기력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분께서도 꿈속에서 좀 뒤숭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꿈은 길몽이라든가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안 좋은 악몽이라든가 이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의식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무의식은 뭡니까? 좋은 거라면 그것이 괜찮지만
무의식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과 마음은 내게 아니라고요. 생각은 내 것이 될수 있는 거, 마음은 일생 살면서 내가 빌려 쓰는 겁니다. 본질적은 나는 바로 나는 영이에요. 나는 하느님이 내 안에 숨 쉬고 있는 그분의 본질로서 살아가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경험에서 실패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그 무의식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의식은 의식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무의식에서 해방되십시오. 그것은 바로 빛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빛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무의식을 이겨낼 수 있는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인 것은 무엇이든 녹여버릴 수 있어요. 일상적인 무의식을 녹이는 방법은 바로 빛입니다. 현존하는 빛이에요. 현존하는 빛은 의식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의식으로 무의식을 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해성사를 드릴 때 많은 경우에 보석을 빛의 신비를 항상 기도할 것을 제시해 주죠. 일상의 무의식에 너무 익숙해서 처음에는 감지가 어렵지만 자기 관찰, 늘 말씀드렸죠. 정신과 감정을 들여다보라고 그랬죠. 생각은 흐르게 하고 생각은 거르고 마음은 흐르게 다스려라. 그래서 지금 내가 편안한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을 자주 하면서 말씀을 품고 있으면 무의식의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평안한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그 의식이. 그래서 내 의식의 수준을 알아보려면 정말 막다른 골목이라고 했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이 세상의 나쁜 생각은 나를 얽매일 수 있는 더러운 영의 작용입니다. 그것을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의식을 빛으로 받은 의식으로 나가라 하십시오. 조용히 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을 받아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적 무의식과 꿈, 흉몽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감독합니다. 감사합니다.